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오묘하고 놀라워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사기 16장을 살펴보면서 이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혼한 관계도 아니고 기생에게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오늘 4절에 그 이후에 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 하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이 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 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가사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그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장대한 자이언트, 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또한 타락한 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삼손이 어디에 내려간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간 거죠. 거기다 더욱이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은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함께 허리고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기생입니다. 잠언서 7장 10절에 보면 기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생에게 내려가는 사람을 잠언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들어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그 미련하다고, 그 어리석다고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서 7장 22절 말씀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하나님이 아낙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진,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한 자가 받을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 같이 거기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우리 27절 28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7절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 그 블레셋 여인 중에 그 안악 자손들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 짝하여서 타락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 속에 그가 가서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의 홀리는 말과 꾀는 말에 글로 들어간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짝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라에게 들어간 거나 이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간 거나 삼손이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길에 그가 서서 그들과 하나가 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표적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턱뼈 하나로 천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자기가 거룩한 자로 나시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시리는 거룩한 자로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가사에 있는 그 기생을 찾아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 들어간 삼손. 그는 강도같이 매복해서 사악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악한 자를 만들게 하는 곳에 그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게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세상 술에 취하고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다시 말하면 혼합된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술과 세상 술이 섞여진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짝하여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그것과 연합이 되어질 때는 죄악이 임하게 되어지고 근심이 임하게 되어지고 분쟁이 임하게 되어지고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붉은 눈은 뭐야? 탐욕이 부글부글 끓고 분이 부글부글 끓을 때 눈이 붉어집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그 음녀의 구덩이에 빠지고 이방여인의 좁은 함정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그 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 악이 번성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더럽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합니다. 삼손만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고 또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매복하는 일을 당하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동안에 그를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가인이 그 아벨 때문에 분을 냈어요. 자기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분을 낸 그 상태가 붉은 눈이 되어진 상태예요. 왜 붉은 눈이 되어졌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악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드린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한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써주세요라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약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걸 받지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거죠. 순전하고 온전한 것. 삼손이 거룩한 나신이로 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블레셋 군들을 진멸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그 안에 홀이는 여자의 눈에 미혹되어질 때는 여호와가 여기 전혀 가녀치 않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그를 원해서 엎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원해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언제라도 호시탐탐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키죠. 삼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권세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엎드려 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인에게 한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있을 때, 예수님 믿음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거든요. 3절 말씀에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감지한 거예요? 성문에 숨어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감지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혹 세상의 것을 원해서 그곳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있을 때, 그 공고와 쇠사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경에 있는 거죠. 지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삼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밤은 영적인 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밤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잠이 들어있고 거기에 누워있는 그 상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여기서 설명 하나를 하겠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부터 7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밤에 가서 그에게 누웠다라는 말과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있는 상태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상태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거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는 낮이에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가 계시록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이에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에 잔다, 눕는다 이런 표현을 그냥 우리가 밤에 자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그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밤에 누워 잔다라는 말, 이거는 그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안에 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전혀 없는 그 성문,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예요. 빛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밤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낮은 겁니다. 거기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밝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우리 심령은 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짝을 하면서 삼손이 행한 것은 자기는 죄가 없는 거룩한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사에 내려간 상태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과 짝을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 밤중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나오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밤중에 삼손이 일어난 것은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깨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그 영광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어두운 가운데 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다시 갖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형제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과 짝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곳에 있다면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그와 같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하느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가사에 삼손이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 갈 때 마귀는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대적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절대로 머리를 들지 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자리에서 머리를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머리를 들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를 변명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나를 변명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원수들이 너를 밟고 지나가서 네 머리를 밟을지라도 머리를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냥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에 산다라는 건 믿음만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삶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낮에 행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어둠으로 나아가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죄가 올라오면 육체의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에 와서 성문에 지키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성문에 매복한 것을 그가 알고 그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낮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어 일어나서 그것에서부터 나오고자 하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 빼어 가지고 나온 이것 다시 말하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시편 107편 16절 말씀,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 가두고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죽음의 그 사자가 삼키려 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논문을 깨트리고 그 쇠빗장을 꺾으셨어요. 자, 그들이 숨어 있는 성문을 그가 다 뽑아낸 거예요. 성문의 문짝들을 다 뽑아냈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성에 문이 있고 그 안에 방들이 있어요. 거기 숨어 있을 때 이 성 문짝을 다 뽑아버리면 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문설주까지 다 뽑아버려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고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문빗장까지 다 무너뜨린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논문을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은 이 가두어 놓은 것을 다 깨뜨려서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삼손을 가두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못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다 뽑아 버리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주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가둠에서 죄의 막힘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어서, 중요한 게 13절 말씀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 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 도사리고 있는 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과 짝하고 그것과 연합하고 싶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벌거벗기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을 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 수치를,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를 가사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 나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원래가 이방 민족이고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 역사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 마귀의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다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나시리로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짝하고 살지 않고 더 이상 그 죄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지음을 받고 또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행한 많은 일 중에 기록된 것이 전부 여자들과의 관계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 여자. 처음에 결혼한 여자도 블레셋 여자요. 그 다음에는 가사의 아낙 자손 여자요. 그 다음에는 드릴라요. 전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음녀들인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속에 거하면서 결국은 그가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삼고 거룩한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세상과 짝하고 이런 음녀에 홀리는 것에 넘어가서 더럽힌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삼손이 가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이고 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또 어디서 나와야 돼요? 가사에서 나와야 돼요. 가사는 어떤 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네피림이 나온 곳,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짝해진 타락된 음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삼손이 그 다음엔 가사의 여인에게 들어간 거, 이게 순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가 음녀가 되어져서 그런 세상과 짝해지는 그 상태,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이끌어 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과 짝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나시린의 그 규례를 따라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똑같이 형제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원하지 않는 힘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든 길, 그 고난의 길, 하지만 정말 믿음의 형제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사도들이 갔고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갔고 그래서 늘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만 따라간 사도 바울, 그가 한 유명한 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 말이죠. 날마다 죽는 상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배를 우리 이 썩어져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늘 주위를 맴돈다 할지라도
자,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격 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죽어야 바로 이 음녀가 되어진 가사의 안악자손들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해야 할 일,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음녀와 함께하는 타락된 그리스도인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치고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과 함께 밤을 지내게 되어지는 이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사에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곳, 음란한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음녀가 되어졌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고 겸손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들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낮에 행하는 자요 밤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깨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나실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서 넉넉히 모든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